현장단 여러분들 중 한 명이 이거 살려보고 싶은 분 한번 나오셔서 저랑 사각깎기, 전 손으로 깎아볼게요. 대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? 9번 판정대님 나오셔서 사과 하나를 저희가 동시에 깎아볼게요. 소개 한번. 저는 중국에서 온 중국분이에요. 네, 한국에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. 오,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요거를 직접 끼우시고 하는 것부터 해서 깎는 것까지 저도 시작을 네. 하겠습니다. 칼 내려놔야 돼? 아, 찰나를 네, 그렇죠. 칼 내려놓는 적이. 어땠어요? 웬일이야. 자, 떨려. 각오 한마디. 각오. 자, 발표 되셨죠? 못했어? 다시 한 번. 자, 각오 한마디. 각오. 야, 정말 이보다 더할 각오는 없겠지만 그 부담감을 이기면서 한지혜 씨 각오 한마디. 각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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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두 분 준비 시작! 작! 우와! 야, 이게 안 되는구나. 예! 아니, 도저히 이길 수 없어. 이길 수가 없어. 사과를 깎으라 그랬더니 이게 살에 다 돌아났어. 아니 근데 진짜 이걸 야, 따라갈 이거? 수가 없네요 여러분. 그죠? 아. 자 어쨌든 수고해주신 우리 판정대님께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배 한번 깎아봅시다. 배. 네 배는 조금 커서 잘 들어가야 돼요. 이게 가운데가 똑바로 안 맞으면 사실 이렇게 균형 있게 깎아지질 않아요 사실은. 자 갑니다. 하나 둘. 이야. 이야! 아~ 아~ 자. 배는 힘드네. 아니, 나는 아까 사과 깎을 때만 딱 봤을 땐, 아, 무조건 오늘 이게 챔피언이다 싶었는데. 아~ 아니, 아니.